이스라엘에서 17만 년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류의 턱뼈가 발견됐습니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는 이스라엘 카르멜산 서쪽 구릉의 미슬리아 동굴에서 8개 치아를 지녔던 위턱뼈가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발견됐다는 내용의 논문에 게재했습니다. 고고학자 분석과 DNA 조사 결과 이 턱뼈는 최소 17만 7천 년에서 19만 4천 년 사이의 것으로 추정되며 아프리카 이외 지역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인류 화석이라고 사이언스는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이스라엘에서 이 턱뼈가 발견된 사실은 현대 인류가 기존 학설보다 1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다른 대륙으로 이주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발견은 현대 인류의 탈 아프리카 이주 시점과 경로 파악에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